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대 대선이 참으로 재밌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당의 후보는 기초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저희는 평생을 국가가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헌신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남 시장 때 대장동 사건을 일으키고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큰 인물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피 같은 경기도민의 피를 집사람 초밥값으로 지불한 이 사람을 반대하고 이러한 형편없는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라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하라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저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내일 투표로 당선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지역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전에 저희 국민의힘 조석인 남경필 지사가 저희 포천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진행해서 고무리 디자인 공업단지 그리고 사성우리에서 안산까지의 도로 확장, 신평에서 하신공으로 넘어가는 도로 확장 등을 저희 4대 시의원 때 간담회를 거쳐서 파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는 포천 시민의 염원을 한탄에 모든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우리 포로민 여러분이 가산 쪽에 생업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신호등 4번, 5번이 바뀌어도 억지로 지나서 사업장 일터로 나가는 그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과 포천 시민들이 그렇게 염원을 하면서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에 저희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취소시킨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가지고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또다시 단 한 방에 망가뜨려서 그야말로 나라를 절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번에는 우리 소름민과 포천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올바르게 투표해서 3월 9일 투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름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름민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나라 팔아먹는 역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몇 푼 가지고 나라 경기도 살림 거덜내다가 나라 경영을 맡기면 나라 팔아먹지 않는다는 보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절대 내 가족과 이웃,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내일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러한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인가 민주당 후보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세금 깨웠고 자기 사람 챙기고 나라 절대 안 되고 외교 안보 박살내고 국민은 어렵고 힘들게 맺는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한테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내일 여러분의 손으로 나라의 미래도 희망도 확실히 만드시고 나라를 절대 안 낸 그런 파렴치한 내로남불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가로세울 후보,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은 후보, 전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당당할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윤석열!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방심하면 도둑질하던 놈들은 또 도둑질합니다. 이 도둑 반드시 잡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천년 미래 같이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천년 미래 같이 갈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전 의원님답게 우리 세세한 정책 설명과 함께 우리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찬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희승 전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